굉장히 귀트가 잘 쪼개져 있어요. 동립영화계에서 지평을 열고 있는 쇼퍼스 이별의 한참 수상 중입니다. 오늘도 쇼퍼스 이별 행주 가장 첫 번째 영화인 뜨거운 안녕의 지구이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지구이 진행받은 같은 쇼퍼스 이별의 중서와 일본에서 모두하게 유명한 중서와의 요술 같은 모델을 맡은 김홍규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원님부터 제가 들어 저 재편으로 가서 재편하나요? 예, 자기소개. 예. 긴장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뜨거운 안경 연출을 맡은 유연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뜨거운 안경에서 유진아 역할을 맡은 유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뜨거운 안경에서 현주연 역을 맡은 배우 이솔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뜨거운 안경에서 지경남을 맡은 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중성한 척 어떻게 부르셨나요? 지금 제 영화. 막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중성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중성 고양이를 제가 저 고양이 집사인데 네. 예,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데 중성화할 때 제가 어떤 느꼈던 감정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공감되는 상상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남녀 관계에 연결시켜가지고서 표현해주신 것도 예.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아, 예. 내용이라서 그렇게 해야 영화제를 갈 수 있거든요. 아, 저는 뜨거운 안녕은 사실 영화제를 노렸던 게 아니어가지고 재밌어. 네, 그래서 영화제 수상은 없지만 재미있었다니 다행입니다. 네. 하여튼 뭐 영화 뜨거운요 뭐 이제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보셨는데 뭐 본인의 얼굴을 스크린에서 보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인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좀 어떠셨나요? 본인부터 이제 스크린에서 제가 길게 연기하는 걸 보면 처음이었어요. 사실 네. 원래 광고를 찍으면서 네. 이제 나왔던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길게 연기하는 걸 딱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이 이렇게 오래 나왔고 약간 리듬감이 있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옆에서 부모님들 보면은 흐뭇하게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또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좀 오묘하더라고요. 네. 그쵸? 좀 많이 그랬습니다. 부모님 모시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진짜로 코로나를 뚫고 그쵸, 네. 집에서 조금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빠 힘들면 다시 딴 거 없고 자식이 TV에서 나오고 네. 영화에 나오면 그냥 잘 된 줄 아세요. 네, 그럼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한결 잔소리가 줄어들고 혼자 칸에 간 줄 알았어 내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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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딨어? 뭐가 야, 다 알고 왔거든? 어딨냐고! 나 영화 시작! 이 시작부터 좀 여쭤보자면 처음에 진아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에게, 감독님하고 동료 배우에게 처음에 어딨어? 라고 뭔가를 찾으면서 들어와요. 근데 저는 나중에 가서 그게 이제 캐리어를 찾는 걸로 나오는데 처음은 캐리어를 찾는 게 아니었겠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 저 매관심의 인터뷰에서는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집에 쳐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영화 끝날 무렵엔 그 이 진아의 편안도 좀 납득이 됐다는 표정인가요? 어떤 걸까요? 납득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상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캐리어 라는 짐을 들고 다니면서 진아도 어쨌든 점점 성장? 그 이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네네. 했단 말이에요. 한 영화에 담겨야 되니까 그래서 납득이 된 건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왕 받아들이는 거 좀 후련하게 짐 그 무거운 짐 버리는 것도 후련한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연기했다고 4년 전이라 좀 가물가물한 건데 요즘은 군대가 세 번이거든요. 제 얼굴이 좀 후련한 연기를 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너무 힘들기도 했어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캐리어가 진짜 무거웠어요. 아 너무 솔직한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보통 우리가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전 그 처음에 어떤 의미 들었던 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쉽다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왜 이렇게 악미야를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놀라 이거죠. 저는 일단 저희 관계는 이제 셋이서 너무 친한 사이였고 아까 오빠가 말씀해 주셨듯이 언니랑도 진아랑도 되게 너무 친했고 경남이랑도 너무 다 친한 사이였지만 일단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응원을 하고 그리고 둘이 헤어졌을 때도 저 또한 아쉬웠으니까 좀 슬픈 감이 없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좋아한다는 게 사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는 아 안 된다 하지만 이제 또 마음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주연 언니는 자기 감정이 솔직했던 것 같고 어려서 우정보다는 사랑 아니요 네 우정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약간 영화 때 그런 것 같은데 맞아. 아 그 조금 괜찮아요. 네. 일단 너 양말부터 벗어. 양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그 영화 속 문제 양말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넌 양말부터 벗어. 네. 벌써 또 뭐 제 친한 지인들하고 많이 패러디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넌 뭐 어부터 벗어, 어부터 벗어 했는데 양말이 뭘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많이 어렵듯이 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계속 벗으라고 하는데 안 벗어요. 네. 안 벗는 이유도 역시 친구가 좀 나름 그래도 좀 저력 있는 친구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실 양말이 커플 양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사귀고 있다가 네. 어떻게 보면 깨졌는데 그러면은 그 양말 또한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제 남자친구인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제 소유 제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 남자친구의 양말인데 굳이 벗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말 당연히 그래서 약간 있을 필요가 왜요? 싫을 때 이런 것이 뭐 좀 들어갈 것도 한데 철저하게 유인의 시선에서 봤기 때문에 브로커스가 배제가 된 거겠죠? 네, 거기에 아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당장에 이렇게 환승 이별이라던가 각자의 관계, 사귀었을 때 이루어졌던 관계가 헤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영화를 여러 편 하거나 네. 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이 작품을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건드리고 싶은 부분을 아주 막 뭐 심도 깊게 건들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네. 네, 살짝 그걸 터치만 해주고 여전히 흐름에서 흐름상으로는 진화 위주로 가는 게 네. 네, 지금 이 영화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네. 양말은 사실 어떤 물건이 의미를 갖는 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커플 양말이잖아요. 네. 이 양말이 어떻게 커플 양말이 됐는지 이 양말이 갖고 있는 의미나 뭐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은 진아와 경남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아직 이별 중인 진아는 이게 아직도 커플 양말. 네. 커플 양말인 거고 경남은 이별했잖아요. 그쵸. 양말. 양말. 그리고 양주. 양말. 그리고 주연은 몰라요. 이 의미와 추억 뭐 이런 이게 진아한테 상처가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양말. 네. 네 현재 남자친구의 양말. 그 기능적인 역할로서의 양말로 받아들인 사람과 이 양말에 담고 있는 추억과 의미까지 아직 가지고 있는 진아.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벗은 것도 사실은 뭐 어떤 깊게 생각할 여력이 있었을까요? 양말부터 벗어 한 다음에 가서 바로 그냥 막 던지고 넣고 막 우당탕탕 막 쏟아붓고 막 이러는데 양말 막 숨숨 벗을 시간은 없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누군가 다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그때 처리해야 되는 더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처리하는 수순이 멈췄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야. 아니 안돼 진짜 좀 하지 마세요. 왜 우딩가요 뭐
좋아하시던가 뭐. 그 무디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 그 피규어 컬렉터라는 설정을 가지려면 굉장히 고가의 피규어들을 조금 소품으로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살 수는 없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유출이 절대 절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찾았는데 그게 이제 우디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게 왜 우디냐? 일단 우디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느낌이 있어요. 토이스토리에서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족 같고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장난감? 인형?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 데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정서를 제가 좀 가지고 오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우디가 그 얼굴하고 팔다리는 플라스틱인데 나머지는 헝겊 인형이에요. 천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우디를 자세히 보시면 입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가가지고 웃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밑에 축 쳐져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덜렁덜렁. 그래서 그 우디를 진아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 약간 우디와 진아가 겹쳐서 보이는 부분이 있겠다. 자신의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개인적으로 벌써 끝이야 싶은 타이밍에 타이틀이 올라와서 저는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영화의 결과는 원래 그 정도 시점이었는지 뭐 이 질문이 하나가 또 하나는 이 캐리어를 내려? 들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힘든 상황을 생각할 때 그걸 들고 그 분명 올라가서 내려올 텐데 올라가는 장면을 찍지 않고 내려온 장면을 찍었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어요. 올라갈 때도 바퀴가 확 가라앉고 있을 텐데 왜 내려올 때 찍었는가? 그리고 영화 엔딩에 대한 이런저런 부연설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올라가는 장면은 육경에서 육급 컷으로 찍으려고 했던 게 있는데 육교에서 못 찍었어요. 사정이 있고 사실 그 저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면보다 그 내려 그 거기가 이화동 언덕길이에요. 근데 그 언덕이 매끄러운 언덕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그 그렇죠. 표면이 굉장히 거친 언덕이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진아의 의지로 방향을 잡거나 힘 조절을 해서 내려올 수 없는 언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별 앞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입장은 사실은 내가 싫던 좋던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언덕을 그 캐리어를 들고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이 그런 감정적인 걸 표현해 주는데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자기 의지대로 끌고 내려올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캐리어 안에 벽돌도 넣고 얼린 어른도 넣고 그렇게까지 뭐 고소를 당해봐요. 아니 군대에서도 행군할때 모양을 만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냥. 사실은. 또 연약한 여배우인데 그런 걸. 네,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지금 보면. 되게 연약한데, 왜 슬퍼? 근데 5월이었거든요. 5월인데 굉장히 햇빛이 쨍쨍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더운 날씨였어요. 5월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리 배우 자체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굉장히 욕심이죠. 그리고 전체 해체에서 가장 마지막 곳이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배우분들 끝나서 이제 배우분들 앞에서 놀랐어요. 보고 있고 막 근처에 벽돌 돌멩이 막 얼려놓은 얼음물 막 다 넣고 정말 아니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도 근데 저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라고 행복됐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좀 그런 어필을 좀 조심스러워.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이제 감독님이 좀 무게감을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걸 넣으면 어쨌든 저도 연기하기 편하기도 하고 물론 집에 가서 너무 힘이 들어서 육교 올라가는 신도 있고 내려가는 그 언덕도 있는데.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짐에 대한 무거움이. 네. 영화가 이제 제목이 뜨거운 안녕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연애 이별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났는데 이상적인 이별이 뭘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저는 이상적인 이별이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는 헤어지고 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 네. 근데 한번 진짜 실제로 그 환승 이별 당한 적이 경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 네. 군대. 아니요. 다 끝나고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별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 때문도 있고 이제 점점 저도 막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상적인 이별 자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된 지금 과거예요. 그냥 이상적인 이별을 저는 생각을 지금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별은 이별이고 이상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이별, 그냥 진짜 뜨거운 이별, 그냥 깔끔한 이별이 맞는 표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이제 뭐 영화를 이제 막 4-5년 전에, 4년 전에 완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영화 보면서 좀 아쉽거나 이건 좀 이렇게 하고 싶다거나 좀 지금 보면서 좀 아쉽거나 혹은 좀 이렇게 수정해 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으시거나 배우분들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너무너무 아쉽고요. 네. 네. 기회가 되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만들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 사실 그냥 재미삼아 웃자고 그냥 만들기에는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너무 좀 깊은 것 같아. 잘못 건드렸다. 지금 좀 더 그러니까 표현적으로는 뭐 즐겁게 풀 수 있어. 로맨틱 코미디처럼 풀 수 있지만 그 뒤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서나 의미는 이것보다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쉽고 그러네요. 오늘 뭐 혹시 뭐 근황과 차기작 질문이 있는데 없으면 뭐 가볍게 안 하셔도 되고 있으시면은 뭐 이제 공개 허용되는 한에서 언급 좀 해주시면 뭐 여러 가지 필름메이커스나 그런 쪽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작품들도 뭐 솔직히 가릴 지금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아, 맞아요. 네, 영화 작업을 너무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가리지 않고 지금 다 프로필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기도 연습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 미리 뭐 저도 이렇게 막 제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 10월부터 영화 촬영에 들어가서 네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이면 뭐 아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디서 저를 보신다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열심히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국보지를 어디 들 마지막 지리겠다 자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지금까지 우리 세 배우분과 우리 감독님과 함께한 뜨거운 이별 우리 지브이 덕후였고요. 아무쪼록 쇼버스 이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굿즈를 찾아주시기 위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역시 이번 저도 한번 다시 느꼈고요. 영화에서 다시 쇼버스 이별에 그 이후로 이어지는 감성의 행동도... 보시면서 뜨거운 여름 단편 영화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를 들어봤던 김홍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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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좋습니다. 여기 다음 버스 우리 버스 감성이 있지 않았나요?